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 우리 이대 목사님 파송하셔서 교회를 이끄시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님보다 조금 미국을 먼저 와서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좀 낮게 계단을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가 아픈 것 같아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우리는 강단을 낮추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사지게 해가지고 강단 쪽이 낮고 해서 저하고 눈높이를 맞추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면은 여러분들도 또 쳐다보면 고개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죠. 성경이 66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다. 그리고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장수로 이야기한 몇 장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이 929장, 신약이 260장, 1189장입니다. 이 성경을 절로 이야기하면은 33,000 절이 또 포함되기도 해가지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유배가 되어져 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그리스와 터키 중간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 바다, 거기에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한 2,700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섬인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유배시켰습니다. 정치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배시켜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 유다서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그 계시 동굴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는 40인의 역사라고 하는 그 아르메니아 넘어가면서 로마의 군대에 대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계시 동굴이 있는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계시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기도하던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나라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천상 예배의 광경이 나와요. 거기에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 사도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6장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9장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와요. 그리고 21장 22장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땅이 전개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 늑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칭찬을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서문학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스테이트 필라델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필라델피아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오클라호마 언제나 everything okay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하나의 그 스테이트의 그 자동차 태그를 보면은요, 네티브 아메리카입니다. 네티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최후의 인디안들이 저항을 하고 싸운 것이 바로 오클라호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클라라고 하는 말이 레드, 붉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호마는 맨입니다. 맨. 그럼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클라호마 하면 붉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붉은 인간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붉은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아담아가 붉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이름이에요. 미국의 스테이트 가운데. 아까 오클라호마를 잘 모르시는데 오클라호마를 모르면 미국을 모르는 거예요. 왜? 미국의 지도를 보세요. 미국의 지도를 보면 오클라호마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남쪽으로 쳐져 있지만 샌루이스가 아마 한 복판일지도 몰라요. 미국의 지도를 보면 오클라호마가 거의 동서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예.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유명하지만 세계 지도의 가운데 한 점을 딱 찍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따 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바다 해자 이건 뭐냐 바다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여러분 그래서 오클라호마 is okay, everything okay. 자,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칭찬받은 그러한 스테이트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려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의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전도사 읽었습니다만 우리 미국의 할머니께서 읽으셨지만은 이번은 나하고 가만히 보니까 띠동갑인 것 같아요. 띠동갑. 93세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93세 되신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권사님이. 그런데 28년 동안 제가 가서부터 지금까지 강단에 물 항상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에도 아주 뭐 인삼 차라든지 뭐 딱 끈따끈하게 그냥 인삼 가루 탄 것을 목사님 빨리 지금 드시라고 설교하시길래 그러면서 제공하시고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는 하여간 제 밥 식탁을 제일 먼저 타다 놓은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좀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은데 우리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엔 꼭 제 밥을 타다 놓고 꼭 커피를 갖다 놓고 그래서 사위 딸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 우리 엄마는 목사님을 우리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아 그럼 목회자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빼놓고 아마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권사님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두아디라 교회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라오디기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 1세기를 대표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오디게아에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 지금 로마의 교황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교회 안에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때에 토마스 아퀴네스 같은 그러한 성자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교황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 그 교회에 예수님 계신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정말 초라한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부유한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반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러죠. 여기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을 로마의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무시안, 트라얀, 아우렐리우스, 맥시덤 뭐 이러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열 번째 콘스탄틴 이제 황제가, 여러분 로마를 313년 종교회에서 기독교로 공인을 하고 326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크리스마스도 예수님 12월 25일 탄생한 거 아니죠, 사실은요? 어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탄생했다고 하는 기록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일을 잔치를 해주고 뭐 짜장면이나 아니 햄버거나 하나 사준 일도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25일에, 12월 25일에요?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고 태양신을 섬기던 그 로마가 바로 국교가 되어져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 성탄절로 규정하고 탄생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교회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을 로마의 그 열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뭐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에 사실인지 맞는지 아직까지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고난,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러한 동굴이 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로마 시내 20여 군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카파도키아, 터키 카파도키아도 가서 보면은 그 동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고, 그때에는 지상의 나라와 지하의 나라가 있었어요. 지상의 나라는 네로가 통치하는 아주 정말 그러한 막강한 그러한 나라가 있었고, 지하의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피신해 가지고 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사과 한 조각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수십 명이 조금씩 떼어먹고 그렇게 살던, 햇볕을 못 보고 살던, 그 죽으면은 죽을 때가 되는 걸 알아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은 죽으면은 거기에서 함께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하고 그렇게 살던 그러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지하의 나라, 정말 햇빛도 보지 못하고 하던 그러한 나라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왜? 아마도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겨울철에도 세상에 없는 과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과일 먹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이 겨울철에 무슨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동빙거, 서빙거 그냥 거기에 저장을 해가지고 살아봤자 어떻게 삽니까? 옛날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난로를 그걸 피워가지고 눈물이 막 나고 말해요. 아, 그냥, 예? 연기가 나고, 그러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뭐 이 형광등이 어디 있었어요? 스위치만 하나만 불 쫙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70평생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내 눈 가지고 잘 살았는데, 아, 갔더니만 목사님 백내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1일 날 왼쪽 눈을 수술하고, 지난 월요일 날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앞으로 잘 보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뭐 그래 돋보기를 보고 성경을 봤지만은 이제는 아주 이거 조그만 글씨인데도 지금 제가 아이고 성경을 잘 읽어요. 이게 현대의 의학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왕들이 무슨 백내장 수술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최대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분들도 계시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게 화려한 빌딩이었어요? 배부른 메뉴였어요? 자가용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황폐한 자연, 사나운 짐승, 그리고 인디언들이 도전에 대해서 인생을 줄기 위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통적인 이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속한 교단이 PCUS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USA.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를 하나에 와서 세운 그러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교단 출신입니다. 우리 교단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이대 목사하고 제가 신학,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우리 성결교는요, 한참 후에 생겼어요. 1907년도에. 이 땅에 와서 그 정말 앵글로색슨 계통들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21세기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칼막스 레닌의 사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고난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지어다. 마귀가 정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오랜 역사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35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압박과 소름을 당했습니까? 어떤 분이 내가 35년 하니까 아니 36년이지 목사님 역사를 모릅니까? 그래서 여보 당신이 모르지 내가 모르느냐고 왜 지긋지긋한 역사를 36년으로 한내 올리느냐고 말해요. 35년입니다. 1910년도 한일합방 돼가지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으니까 35년이지 왜 36년이에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안 그랬잖아요. 한 살이 돌아와야 한 살이지. 그냥 부끄러운 역사를 왜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 성결교단도 교회를 다 폐쇄시켰어요. 네 번째 신유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 다 폐쇄시켰었어요, 성결교단을. 교회를 폐쇄시키고 성씨까지 다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 미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사실 영어도 잘할 거예요. 아 필리핀 가서 보니까 필리핀은 아니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쪽발이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천조 대신 아마드레스 오미카미 그거를 성숭배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교 총회에서 1계명, 2계명 범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의식에 의해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의해서 참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배 그것이 하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계명, 2계명을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1계명, 2계명, 2계명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생활을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생에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만은요. 아, 그 널판 대기에다가 못을 쫙 대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니까 못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저만큼 놓고 주 목사 이 길을 걸어가든지 예수 부인하든지 말이에요. 신사 참배 절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쪽 하늘 붉은 물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만 그 발에서 피가 솟았어요.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널판들이 다 피로 물들지 않습니까? 경찰관이 형사가 감복을 했어요. 도대체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이에요. 신앙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고난 속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도요 사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이제는 12국가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목사님과도 얘기했지만은 1948년 7월 27일 재원국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개회식 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가 독립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재원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허락이요. 동의 제청 들어왔어요. 종로에 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 되었어요. 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재원국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재원국회 때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대 안에 군목을 창설해가지고 우리 이대 목사님도 자 포천인가 어디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데 그때 재민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샀는데 운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쁜 면허증이 없었으니까 내가 차를 몰고 운전을 했고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군목 제도가 창설되어진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예요.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에서 살았어요. 하와이 망명해가지고 제가 지난 1월 달도 하와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사, 초대 나라를 이룬 역사를 우리는 다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교회가 고난 많이 받은 교회.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 평안할 땐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있고 병이 생기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고난이 있을 때에 나라가 정말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여.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IMF를 맞이해가지고 IMF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극복한 게 우리나라라고 세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1등 국가가 많아. 1등이라는 게 참 좋아요.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주운전 1등, 뭐 자살률도 1등, 이제는 1등이래요.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점점 청교도 신앙이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성경적인 그러한 하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말이에요. 나라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성경의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기초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미국 장로교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부흥에 나가면 꼭 그것을 그렇게 암송을 시켜요. 항상 그러면은 여러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황수관 박사가 그 웃음을 선사하는 그러한 박사였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을 놓아 웃고 또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뭐, 그리고 토요일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날은 일어나서 웃고 또 웃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도 빨리 폐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눈이 뭐 6인치 온다고 그러시는데 눈도 와야 돼요. 제 플로리다 마이에게 막 가보세요. 눈 이야기하면 눈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눈을 봤어야지 알지. 책으로만 알지. 근데 이러면 우리 소풍 간다, 야외배 간다, 좋은 날 주십시오. 근데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지. 좋은 날만 있으면은요, 이 세상은 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이 70%가 물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바람도 부는 날이 있고 한 거예요. 우리, 오클라호마에는. 미국은요, 동부는 허리케인, 중부는 토네이도, 서부는 지진. 그것 때문에 어디가 천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개가 내가 사는 게 천국이다 그랬고 사는 거예요. 좋다고. 뉴욕에 가서 보니까 뉴욕 사는 사람 뉴욕이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난 못 살겠더라고. 미국도 이름을 세종대왕이 지었다고 그러죠. 사륙신들을 탁 대동해가지고 시애틀 항구에 딱 도착해가지고 전화, 이 나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렇게나 해, 아무렇게나. 그래서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뉴욕은 왜 뉴욕입니까? 세종대왕이 캐나다 쪽에서 쫙 오니까 뭐 좀 어떤 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나? 목욕을 하고 있더라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뉴욕이라고 그래, 뉴욕. 그래서 세종대왕 뉴욕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그래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6시간 수술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6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야. 승화가. 우리 집사람은 8시간 반 동안 수술도 받았어. 와, 나 사람 죽이는 줄 알았네. 다 모니터에 수술한 사람 다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 안 나타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텍사스 달라스 유티 사우스 웨스턴에서 수술을 뇌 수술을 하는데 혹이 골프공 같은 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요. 신경 다 달라붙어가지고 신경외과 무슨 마취과 뭐 다 달라붙어 수술을 하는데, 야 우리 딸이 하버드에서 사실 인턴 레지던트 했어요. 내과. 야 미선아 좀 들어가서 좀 물어봐라. 답답해 죽겠다네. 아빠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새끼들도 소용없구나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도 보스턴 그 파마시 메사세주 파마시 사이언스 스쿨 하버드 의대 옆에 있는 학교예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약대인데 나왔어요. 파마시 닥터입니다. 야 규현아 내가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해봐라. 아빠는 다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지압이 부자를 쓸 때에 두위변에 사람인 자를 쓰는데 이 하늘촌은 꼭지를 뚫고 못 올라가요. 근데 지압이 부자는 하늘촌을 꼭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부부여 사실은. 두 사람이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놓고다. 도대체 사람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안 나오냐. 뇌는 한 번 열으면 닫을 때까지 의사가 그걸 해야 된대요. 와, 8시간 반이 됐어요. 그날 정확하게 6시에 수술실로 내가 들어가게, 미리 들어가는 걸, 8시에 들어가는 걸 들어보냈거든요. 야, 4시 반 지나니까 모니터에 수술 끝났다고 나오더라고. 그것만 수술했나요? 하여간 뭐, 여자 수술 다 드러내는 수술 했죠. 또 뱃속에 물혹이 4파운드짜리 무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4파운드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도. 그거 드러내, 또 그거 떼어내는 수술을 했죠. 아, 또 얼마 있으니까 탈장이 생겨, 탈장 수술을 했죠. 탈장도 여기다 배를 갖다가 구멍을, 홀을 9개를 내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고,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벌써 호랩이 된 지가 12번이 호랩이 같아 됐을 거야. 근데 여태가 살아있잖아요. 현대 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학교 들어가서 감사하고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사위 주셔서 감사.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아이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면 주님을 위해서 더 죽인 복음 증거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면 주님 나라 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주보에는요. 1년 열달 52주 감사 헌금 난에 제 이름 빠지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만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그냥 생활로 하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만 생겨.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억지로 나한테 돈을 주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뭐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11조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만은 감사헌금은 하여간 매주 주보에 냅니다. 주보에 제 이름이. 그리고 선교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우리도 지금 캄보디아에 신학생 16명을 갖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에게 매월 20불씩 1년에 240불을 16명 총 학생에게 장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여간 20여 군데를 더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난에도 제 이름이 빠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복음을 받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복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도 아마도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50도 거의 했습니다. 한 달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 읽으니까요.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필라 한빛교회 안에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평정 목사? 로턴 장로교회 안에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는 가정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세상에서도, 아, 저분 목사님이다.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만 목사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회 나가면 그래. 장로? 교회 안에서 장로는 장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축도와 베네딕션 축도함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예배 끝났다.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며느리를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켰으면 우리 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그럼 되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았는데 7남매 가운데 4남매가 목사고 3형제가 장로예요. 그래도 세상으로 안 나가고 다 안수는 다 받았어요. 장로로 안수받던 목사로 안수받던 다 받았잖아요. 평신도인데 우리 어머니는 40일 금식하고 소원하면서 저를 낳았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분이 한나도 아니면서 나하고는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아들 주시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설교하잖아요. 캐드릭 서저리 수술을 하고도요. 아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수술 날짜는 잡아놨네.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수술하고 이거 뛰고 화요일날 차를 몰고 3시간 동안 와가지고 수요일날 장례식을 내가 교회에서 우리 미국 분이 돌아갔네요. 장례식을 다 지냈다니까요. 목회자의 사명이 목회자의 사명.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이 둘 낳아서 길렀는데 하나도 목회자를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는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쥐들이 안 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자식을 거칠 낳지 속을 낳은 게 아니니까 못 시켰는데 나중에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아빠 하나님께서 또 소명 부르시면은 내가 하는지는 내가 누가 압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요 결혼하기 전에 들어오는 데마다 중매 들어오는 게 전도사님 목사님 중매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목회 안 한다고 목사 참어 될 자격이 없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엘리트 아주 인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2, 3년 살다 보니까 이분이 여보 상의할 게 있는데 나 사실 총각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아니 그냥 하나님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해겠끔 해가지고 아니 결혼하고 난 다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 사모됐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밀어놓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남대문 시장을 한번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뭐 그걸 그냥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저분 목사님 같다 목사님 같다고. 잠깐 그래요. 야 내가 어디 목사라고 써붙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 나에게서 목사 냄새가 좀 나나문가 보다. 목사 냄새가 나나보다. 저기서 저 사기꾼 같으네. 저 사기꾼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도 목사 냄새가 나는가 보다. 그냥 정장도 안 하고 이러고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충성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네. 죽도록 충성하라. 되는 대로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네. 우리 승학이가 얼마나 목사님 아들이 드럼을 치고 또 민성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 아버지가 하는 교회 다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미선아 달라스 와서 개척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빠 절대로 개척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우리 총회에서도 나 개척하면 몇십만 불 도와주려고 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우리 PCUSA에 NCKPC라고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 총회장을 지냈으니까 크레딧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는 그만큼 목회했으면 이제는 좀 엄마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 뭐 그러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여기 보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받으면 팔자 고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에서 메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디서 열렸을까요? 4년, 1988년 4년 후에 어디서 올림픽 열렸는지 아세요? 하나도 모르시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5회 올림픽이 열렸어요. 우리나라는 24회 올림픽이었고요. 근데 그때 24회 올림픽 가운데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경기라고 그러잖아요. 마라톤. 그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군이 이겼습니다. 그 승전보를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42.19km를 달려가지고 아테네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노라 승전보를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 죽었어요. 사실은 핫팩이 일어난 지 혈압으로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 선수의 하나의 그 군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겼는데 42.19km예요. 우리나라 어떤 선수 이름 알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8월 6일 날 몬주익 경기장을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있죠.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 황영조 선수. 그 사람은 어머니가 해녀였습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미역따고 다시마따고 하던 그런 녀석.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일제시대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로는 금메달을 땄잖아요. 아,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금메달 한번 따고 팔자 고쳤어요. 뭐 이름, 그리고 명예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부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나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우리 신자들 미국 분하고 결혼해서 목사님 얘기한 대로 산 분들이 많거든요. 80% 90%가.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팔자 고쳤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은 술 먹고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암 걸리고 위암 걸려서 죽을 사람들 다 죽었을 텐데 예수 믿고 지금 복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하면 여자 장로님 83세요. 아, 옛날에 담배도 두 각씩 펴고 뭐 세 각씩 펴고 막 그랬대. 그거 박도윤 장로님이요. 술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은 하여간 술집에 가가지고 문을 다 잠궈놓고 자기들끼리 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던 분이요.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개근한다니까. 우리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가? 아멘이 한 분도 안 계시네. 28년 동안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우린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팔자를 고쳤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자들하고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님 팔자 고쳤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이대 목사님도 만났죠. 어떻게 이대 목사님 같은 성자 목사님 만나겠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요. 나도 술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아마 글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임종의 순간을 앞에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분수령에서 돌아온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것 같고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내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coming soon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 오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하늘로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 재림하세요.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나 복음주의적인 교단에는 천년 왕국을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부모와 자녀를 갈려놓고 부부 사이를 갈려놓고 다 갈려놓지 않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 생애에 주님 오신다면 죽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고 주거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지상으로 내쫓기면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고 이 지상에는 재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산아 나를 가리어라 바위와 나를 가리어다 가릴 수 없고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에 한 사람 품삯이라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음식 사 먹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린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참여하고 이 지상은 마귀가 주관해가 아주 그냥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으로 그렇게 다 인류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지상의 권세 잡은 마귀를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무정행에 던져가지고 천년 동안 꼼짝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년 동안.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좌 심판대 앞으로 무조경에 던져떠든 마귀가 다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술수하고 그런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을 다 백보좌 앞에 심판대로 끌고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고 생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세요. 아 그래도 받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분은 아멘 안 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 내가 와서 그래도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 분이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충성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칼에 맞아 죽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의 충성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충성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하다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받아쓰고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한빛교회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잘 받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향한 주님의 뜻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향한 주의 뜻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도와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엎드릴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달에) 생일을 맞은 박승국 목사님, 강혜광, 앤서든, 허영준 집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집사님 또 우리 온 학생 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애탄을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